자, 토타로 3국 시작해보도록 하죠. 며칠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세가 쪽에서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녹화를 또 새로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유비로. 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경계하라. 자, 유비는 동탁의 얼굴에서 혼돈을 보았으며 이 폭군의 부패가 종식되고 한 왕조가 부흥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유비의 가문은 면목상의 황족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비에게 보위를 차지하여 광기로부터 천하를 구하고 무너지는 왕조를 다시 세워달라고 청합니다. 유비는 겸손하고 도덕적이며 친절한 성정과 더불어 인상적인 존재감을 지녔습니다. 그는 가능할 법하지 않은 곳에서 힘을 끌어모으며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유대감을 맺는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마저 집어삼키려는 듯 이글거리는 화염. 아우, 이거 몇 번째 보는 거야? 세상 모든 걸 집어삼키려 하고 낙양을 뒤덮은 불길은 혼돈해야죠. 어우, 지금 진짜 제가 됩니다. 집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못 씻었어. 집집에 무너집니다. 옛 왕조의 마지막 후손. 목요일까지 공사한다는데요. 아직 꺼지지 않은 불빛이 남아 있었으니. 네. 유비는 의형제들과 생사고락을 맹세하였고. 어제 이제 끝냈으니까 오늘 또 열심히 해야죠. 이을 운명은 유비 삼형제에게 달렸습니다. 화수목 3일 동안 물탱크 공사해야 돼가지고 급하게. 물은 받아놨는데 아무튼 씻기가 좀 애매해서 만큼 오래되었지만 내일은 목욕탕이나 가야죠. 부패가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반기를 든 수천의 백성들이 모여 황건적을 결성하였으며 온 나라의 지방을 아무튼 코웨이 삼국지랑은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직 적응을 못했어. 이 3일 했는데도 잘 만들긴 했는데. 낙양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주군. 이런 야만적인 폭정이라니. 백성들은 어찌 말하고.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탁이 천자를 볼모로 삼아 서쪽 장안을 향해 도망갔습니다. 놈이 내 조카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구나. 연합은 시간만 축낼 뿐입니다. 봉기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황건적과 도적들은 활개를 칩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 백성들에게 평화를 네, 말씀하세요. 의형제들이 짜장면 먹었어요. 간짜장. 그 위기는 오랫동안 변치 않았습니다. 역적 동탁은 응징해야만 합니다. 지금 집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그냥 밖에 나가서 먹었어요. 명령만 내리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네, 뿌려 먹죠. 네. 자, 권력황님, 유비님, 폭군 동탁놈이 천자를 납치하여 자신의 폭정의 황제의 힘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환왕조를 놈의 손아귀로부터 구해내려면 무력으로 영토를 쟁취하는 것도 서슴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황건 역적놈들부터 물리치고 힘을 키울 터전을 찾아야 합니다. 근처에 도견민과 공룡님께서는 한나라의 충신들이시니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행동에 나설 때가 됐습니다. 주군. 그렇습니다. 자, 유비 삼형제, 황건적 세력과 맞서다. 자, 전투를 통해 다음 장군의 군대를 격파하라. 조배. 방심은 금물이다. 자, 가보자. 어우, 제이언님 3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백성들은 무자비한 군웅과 잔혹한 폭군 아래서 신음한다. 작금의 천하를 생각하면 그저 애통할 뿐이다. 가버려, 가버려, 오직 가버려, 우리만 가버려, 가버려.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할 수 있다. 그 삼국지처럼 그 인물 하나하나에 크게 초점이 가진 않아요. 게임 자체가. 물론 이런 네임드 무장들 같은 경우는 능력치가 좋긴 한데. 네, 안 돼요. CPU도 중요한 게임이라서. 딴 것도 딴 거지. 원래 사양을 많이 먹는 게임이라. 자. 널 처단해 주마. 널 처단해 주마.
원샷. 해가 됐다. 준비. 신속히 움직여라. 고작 그것밖에 안 되나? 닥치고 죽어라! 놈들이 도망친다! 갑자기 같으리! 대형대! 더 빠르게! 각오를 다져라! 대형대! 주목! 빨리 가자! 이런 오합지졸들. 소리만 지른다고 훌륭한 전사는 아니다! 뭘 안다고 짓거리느냐! 적들이 도망친다! 업장이들! 승리. 하지만 이런 튜토리얼 전투처럼 만만하게 게임을 할 순 없지. 어려워. 외교도 진짜 잘해야 되고. 정의가 우리를 인도했도다. 난 잔혹한 사람이 운명이 아니... 기다린다. 자, 유비 사명제. 황건적 세력과 맞서다. 자, 유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황건적 영토 토벌에 나서다. 자, 일단 그래서 동굴에 있는 철광산을 점령하라고 하네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라. 명예를 위해. 이거는 그냥 위임해서 넘어가자. 오늘 중요한 전투는 아니다. 진실이 승리하였다. 자, 유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황건적 영토 토벌에 나서다. 자, 구호를 통해 대의에 동참할 자들을 모으다. 때가 왔습니다. 전쟁이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처럼 임박해온 가운데 곧 폭우가 쏟아질 듯합니다. 동원령을 내려 병사를 모으고 군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턴이 시작될 때까지 총 17개의 부대를 유지하십시오. 수집한 정보를 검토해보자. 한 왕실은 여정에서 돌아왔으니 명상이 필요하겠지. 일단 지금 무집을 못하니까 다음 턴으로 넘겨야죠. 그리고 무사히 돌아왔군. 경례. 다음 턴. 글쎄요, 저도 성우분들 다 아는 게 아니라. 여정에서 돌아왔으니. 자, 이제 모집을 해서 궁병을 하나씩 모집하고. 충성심은 존중과 행동으로 얻는 것이다. 용기를 품고 황소를 일단 이겨야 돼. 원술 황거적 세력의 선전포고. 자, 이제 낭야의 소도시. 자, 죽은께서는 지금껏 스스로 몸을 지키고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힘을 키울 기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난 태산을 먼저 친다. 정의를 위해. 그동안 노력한 결과냐. 이곳을 점령한
유리하겠지. 자, 비상한 제주 진급 추천을 받은 대장이 있습니다. 그는 정착 중인 주준지에서 열의와 인내를 갖고 마을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주목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자칫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승진시킨다. 임주란 친구인가 보네. 승급시키고 퇴산. 수집한 정보를 검토해 보자. 이 황소 이 녀석이 저번에 빠졌더니 밑도 끝도 없이 날 쳐가지고 자 일단 농업 세워놔. 적의 심장을 노려라. 적의 심장을 노려라. 미리 이놈들을 싸워라. 온 힘을 다해 쳐라. 전진. 전진. 해보자. 아 맞아 커튼. 아 자꾸 까먹어 이거. 성질 나쁜 죄송합니다. 줄 알아? 맨날 까먹는 게 일상이라. 난 역적 놈들로부터 천하를 구하겠다고 맹세한 의인이다. 그 맹세와 이 수를 걸고 반드시 천하를 지켜내리라. 자 과연 조심하라! 적의 지원군이다! 공격대 존재하라! 공격! 저번에 수성전에선 내가 피했지만 이번에 쉽게 지지 않을 것이. 신속히 전진하라. 마병! 소들이여! 돌아쳐라! 분명 매복이 있을 것 같은데. 공격받고 있다! 쳐라! 넌 폭풍 속의 나뭇잎보다 못한 존재다! 그렇다면 넌 불길 앞에 종이장이다.
도망친다! 이 겁쟁이들! 적들이 도망친다! 하! 전속 전진하라! 더 빠르게! 빨리 빨리! 어서 움직여라! 궁금할 때 봐라! 내가 뱉다! 더 빠르게! 빨리 가자! 앞서리 봐라! 전속 전진하라! 한심한 놈! 날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대열을 갖춰라! 가자! 화살이 떨어지다니! 사격할 수가 없다! 뭐지? 적군병 이거밖에 없을 리가 없는데. 더 있을 텐데. 역시. 살려둘 가치도 없는 놈이구나! 떠드느라 힘을 다 쓰면 어떻게 싸울 테냐! 힘을 참 고등게! 저런 주먹! 저런 주먹! 내 힘은 마을이와 같으니 놀아라! 우리 병사가 대주하다니! 바닥났다! 칼을 들어라! 준비를 해라! 아, 살 안 보여, 저 엘시앙. 적군이 도망치는 꼴을 봐라! 겁쟁이들! 대열을 갖춰라! 대기 중! 전투 태세! 보이지 마라! 강호를 터져라! 적을 무너뜨려라! 우리 병사가 대주하다니! 어우, 저기 없어. 분노를 보여줘라!
명사가 배조하다니! 주지 마라! 적들이 도망친다! 빨리 가자! 가루를 가져라! 의지의 힘을 느껴봐라! 배열을 갖춰라! 배열을 갖춰! 더 빠르게! 다시 간다!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냐! 뚫어라! 준비 완료! 안 돼! 아군이 도망친다! 내가 됐다! 모두 주목! 주목하라! 기병대, 전투 준비! 어디? 우리가 이긴다! 친다. 겁쟁이 같으니 미워요. 네 분노를 보여줘라. 중종도 승리한 거 아닌가? 이거 하나 남았네. 지금 제가 1080p로 1080ti로 1080p 프로 하고 있어요. 좋아, 승리했다. 정의가 우리의 길을 비춰주었구나. 배원수. 난 잔혹한 사람 공의를 위해 명상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됐다. 장군들은 어깨를 맞대고 싸우면서 친구 혹은 경쟁자로서의 유대를 깊게 다집니다. 이는 주군께 바치는 충성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들이 성장하면서 쌓아 나갈 관계와 각각의 성격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야! 전하를 위해! 약을 보낸다. 하늘이 함께한다! 아, 잠깐 위임하면 되는데, 아! 아, 귀찮아. 이 일로 넘어가자. 자, 메뉴로 나가서 다시 불러옵니다. 이제 적의 성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적들은 저 성벽 뒤에서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영원히 버티지 못하겠지만 설마 공격을 너무 서두르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기다린다면 전투비 용서가 아니라
자유를 베푸는 것이다. 명예를 위해! 승리했지. 재밌어요. 겸손을 잊지 말자. 아주 좋습니다. 방심은 금물이다. 쉬어야겠다. 제안을 잘 생각해보시오. 교육협정 수락. 현문현답이라. 현문현답이라. 자, 동해소도시 도겸을 돕는다. 자, 당신은 예전부터 도겸을 공경해왔기에 그와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도겸의 불충한 신하들 중 한 명이 조승을 해치는 바람에 조승의 아들인 조조가 복수를 하기 위해 도겸에게 쳐들어갔습니다. 도겸은 당신에게 침략자를 막아달라는 지원을 요청했지만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적의 심장을 노려라! 바로 그 맛이죠. 정의를 위해. 초선 고관 왕륜이 동탁의 폭정에 못 이겨 자신의 양딸을 수도로 보냈습니다. 그의 계획은 이 딸을 이용해 동탁과 그의 양아들 여포의 관계를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기를 품고 휴전을 받아들이고 우리 더 괴롭히지 마시오. 싫은데? 내가 너무 관대했군. 적들이 전투에 참여할 지원군을 부르고 있습니다. 전략을 제고하고 추가 병력에 대응할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나아가라. 일단 이 정도까지만 쳐놓고 황소 세력 쳐놓고 어쩌자는 거지? 아주 좋소. 화친 일단 맺어놓고 이제 낭야 쪽으로 내려갑시다. 그게 좋겠어. 미덕은 정의를 낳지. 분부를 내리십시오, 주군. 이 정도까지 하면 앞으로는 못 갚치겠지. 한동안 그대는 우리의 적이 아니오. 그래, 말이 통하는 사람이군. 회장이요? 그냥 자는 게 회장 아닙니까? 맹렬한 빛을 내뿜는 불꽃이라 해도 어제 황소 얕봤다가 개 털려가지고 씨. 태워버릴 공기가 사라지고 나면 결국 사그라지고 꺼지기 마련입니다. 복구는 죽고 죽고 제로 뒤덮인 어둠 속에 온갖 탐욕이 도사립니다. 일단 가는 미스터 가는 이미 있어요. 가농이. 자, 고관 왕륜이 동탁을 전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복군을 더는 이대로 나눌 수 없다며 동탁의 양자를 설득하여 복군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것이라고 합니다.